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 주식회사 퍼스텍에서 개발한 대기자료 컴퓨터에 대해 국내 항공전자장비로는 최초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 승인 인증서를 발급했습니다. 대기자료 컴퓨터는 항공기 외부 압력과 온도를 측정해 운항에 필요한 자료를 항법계통에 전송하는 부품입니다. 이번 인증으로 헬리콥터용 대기자료 컴퓨터의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400억 원 이상의 해외 판매가 예상됩니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대기자료 컴퓨터의 국산화와 기술표준 인증은 국가 미래 사업의 성공적인 역할 모델로서 가치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래가 여수에 왔다. 여수세계 박람회에는 1만 가지 즐거움이 있다. 내 평생 단 한 번의 기회. 2012 여수세계 박람회.